20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0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20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20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20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선풍기입니다. 2번 전화기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20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20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0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2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21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2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21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21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1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2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21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21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22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2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22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22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2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야채입니다. 22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길입니다. 2번. 건물입니다. 3번. 계단입니다. 4번. 정류장입니다. 22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자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2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2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23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2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23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23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238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음악을 듣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물건을 운반합니다. 239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24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241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4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43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경찰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4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약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간호사입니다. 4번 요리사입니다. 24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24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가수입니다. 2번 군인입니다. 3번 교사입니다. 4번 의사입니다. 24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24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승무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249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5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25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5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253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25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학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55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25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25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5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5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도서관입니다. 2번 대사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소방서입니다. 26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6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26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263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26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은행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지하철역입니다. 26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26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26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국제공항입니다. 2번 지하철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6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회사입니다. 4번 극장입니다. 26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돈을 찾는 곳입니다. 2번 책을 파는 곳입니다. 3번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4번 편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27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27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27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2번 축구를 하는 운동장입니다. 3번 닭을 기르는 양계장입니다. 4번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입니다. 27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 표를 삽니다.
274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집을 구합니다. 3번 영화를 봅니다. 4번 편지를 붙입니다. 27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4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27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27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278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279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8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28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7일입니다. 2번 2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9일입니다. 2번 7월 29일입니다. 3번 10월 19일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29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29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29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29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29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299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300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30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30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30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30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6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14일입니다. 2번 15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4번 29일입니다. 30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310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31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312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313번 문제입니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314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7명입니다. 315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2명입니다. 2번 3명입니다. 3번 4명입니다. 4번 5명입니다. 316번 문제입니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일곱 명입니다. 4번 여덟 명입니다. 318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여섯 명입니다. 2번 일곱 명입니다. 3번 여덟 명입니다. 4번 아홉 명입니다. 319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일곱 명입니다. 2번 여덟 명입니다. 3번 아홉 명입니다. 4번 열한 명입니다. 320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321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322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323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32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325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326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덥습니다. 2번 흐립니다. 3번 따뜻합니다. 4번 시원합니다. 327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추워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328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따뜻해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32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330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지만 곧 흐려질 것 같아요. 2번 흐려서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3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비가 오지만 곧 그칠 것 같아요. 331번 문제입니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332번 문제입니다. 책이 어디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333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334번 문제입니다. 책꽂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335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336번 문제입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337번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338번 문제입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339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 있어요. 34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34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택시로 갑니다. 34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43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출장을 갑니까? 1번 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2번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3번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4번 고속버스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344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부산에 가려고 합니까? 1번 택시로 가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3번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4번 고속버스로 가려고 합니다. 345번 문제입니다. 교실에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 명밖에 없습니다. 34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347번 문제입니다. 사장님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좋은 것 같습니다. 2번 기쁜 것 같습니다. 3번 행복한 것 같습니다. 4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348번 문제입니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349번 문제입니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0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351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2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3번 문제입니다.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354번 문제입니다. 교통이 어떻습니까? 1번 바쁩니다. 2번 비쌉니다. 3번 한가합니다. 4번 복잡합니다. 35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건강한 것 같아요. 2번 배고픈 것 같아요. 3번 배부른 것 같아요. 4번 피곤한 것 같아요. 35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기쁜 것 같아요. 2번 아픈 것 같아요. 3번 힘든 것 같아요. 4번 즐거운 것 같아요. 357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1번 매우 깨끗합니다. 2번 아주 위험합니다. 3번 아주 조용합니다. 4번 매우 복잡합니다. 358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깨끗해요.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359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넓어요. 2번 아주 좁아요. 3번 아주 깨끗해요. 4번 아주 더러워요. 36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361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36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63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36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365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366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367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368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369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37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371번 문제입니다. 9시입니다. 372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373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37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37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37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377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378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379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38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381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382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38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38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38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38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387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388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389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39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30분입니다. 391번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15분에 출발해요. 39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393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39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5분이에요. 39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9시 반입니다. 396번 문제입니다. 3시 20분입니다. 397번 문제입니다. 6시 20분입니다. 398번 문제입니다. 2시 10분입니다. 399번 문제입니다. 11시 25분입니다. 400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361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36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63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36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365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366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367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368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369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37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371번 문제입니다. 9시입니다. 372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373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37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37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37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377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378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379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38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381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382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38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38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38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38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387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388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389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39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30분입니다. 391번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15분에 출발해요. 39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393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39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5분이에요. 39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9시 반입니다. 396번 문제입니다. 3시 20분입니다. 397번 문제입니다. 6시 20분입니다. 398번 문제입니다. 2시 10분입니다. 399번 문제입니다. 11시 25분입니다. 400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